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밤에 기적이 일어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나를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주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너희가 지켜놓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인간은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코앞에는 일을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다 예비하고 준비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 의지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을 그대로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느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게 없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기 주시고 부딪히 하려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아멘. 사람이 말이에요. 시험을 낭가치지 않고 그러면은 손님들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 기자는 내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아멘.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면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는 너를 온전한 국가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믿습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주시고 부딪히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은혜 받던 예수님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믿음을 우선 믿음 있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성과 육성을 주님께서 깨트려야만 예수님께서 뭐가 나와요?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지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화려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이런 걸 어떻게 하겠느냐. 환란이 와야 환란이면 육신적인 환란, 물질적인 환란, 가족적인 환란, 사업적인 환란, 환란이 와서 그게 육신이 깨지고 여러 가지가 깨지고 나면 그 속에 뭐가 나온다고 해요? 영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28장 27절에서 29절 말씀해 보면 소리야만 돌이끼로 떨지 아니하며 대야만 수레밭으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리야만 잡대기로 대야만 대회야만 낙대기로 당하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무지하게 수레밭으로 막 굴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잡대기로 톡톡톡톡 타는 거예요. 지금 낙대기로 톡톡톡톡 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영성, 영혼의 자격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다 새롭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격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쁘게 여기라. 그래야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마음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게 하는가?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해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혼자 끼고 뜨고 그러지
그러지 말고 살자. 내 속만 나오면 주님께서 진작하겠지. 아멘. 아멘. 네 영양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양분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가 수고하고 못 지킨 자들아 단독이 와라. 내가 너희를 시켜야 해주리라. 아멘. 나는 막힌 위험을 겸손하니 나의 영혼을 내버려. 내가 너희를 시켜야 해주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했죠. 도와. 굴리지. 주님께 맡기세요. 그럼 주님께서는 왜 신청받게 그렇게 명예 변경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우리 모든 재물도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모든 지고 고통 저주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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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다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 6절 말씀을 드리기를 야훼 기록하라 저를 제조하 이루시고 네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니 내 고민을 정말 빛같이 하시고 여러분 어떤 맹인이 길을 가다가 저녁 뒷방에 나같이 바다에 가다가 산길을 가다가 발로 뛰고 보다가 구사의 세계로 나무 뿌리를 잡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맹인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민을 높여가지고 사람 살려! 이 맹인 좀 살려주세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기도
저에게 답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여호와가 나타나라. 믿습니까? 아멘. 믿음이 탁 생기는데, 그래, 하나님, 내 남자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식들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교회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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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까는 이 사람이 만든 타이틀이 없더니 마음이 이렇게 확 뜨거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그건 눈을 탁 뜨거웠는데 눈을 떴더니 앞에 환하게 빛이 비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에게는 여호와께 맡기라 절대 저가 이루시고 네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고민을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네. 여러분, 이 태양의 빛이 정오의 빛이 제일 많은 겁니다. 앞에 환하게 보이는데, 아까 두려운 마음이든가, 마음의 괴로움은 온데가 뜨겁고, 마음이 확대도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금수의 기도를 은혜 가운데 잘 받았습니다. 그 금수의 그 능력을 받고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맡기는 게 능력입니다. 오늘 맡기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무슨 질문을 받고 오기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가정에 뭐 문제를 내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암으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런 이게 다 뭐예요? 야 너 그래도 안 믿겠냐 행복한 것보다 맡겨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서 얘기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여호와 그 양은 나의 하나님이라 해요. 나의 아버지라 해요. 나는 뭐라고 해요? 그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뭐예요? 양이 되는 거예요. 그 양은 어떻게 해요? 잘난 체하고 뭐 목자가 보면 일단 정립이고 그러니까 양은 그냥 아멘 성령으로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받으세요.
있어. 할렐루야.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일어나. 일어나. 아멘. 지금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시는 장소입니다. 아멘. 아멘. 이겨야 됩니다. 내가 왜 저번에 이렇게 했냐면은 저번에 약간 안 되는 말씀 하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저기 동서원에 있는 호텔을 내가 예배하게 되면 395만 차지면은 나머지는 다 나를 내가 내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450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해결되면은 나라 사람들도 모으고에 55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55억이 아니라 55억. 아멘. 근데 그거를 입으로 시인했지만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아멘. 믿습니까? 아멘. 물건을 뜯어야 또 돈자리 양산하잖아요. 왜 이걸
가진 재물을 야훼에게 맡깁니다. 야훼에게 맡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명예 이전을 해주면 아직 합니다. 하나님의 명예 이전을 해주면 아직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관리만 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시기에 함께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설명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세계적인 기도원 오사의 기도원에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 하, 믿음. 참 믿음이 이 생각만 해도 기쁘죠. 참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참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적인 기도원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대단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맡기세요.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아멘. 조금 더 실수하십니다. 아멘. 조금 더 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의 밤에 안 들면 겁과 두려움이 없어져요. 단지예요. 내 몸과 내 입 거의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요. 오늘 한번 하나님께 믿음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믿음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승리해 보실래요? 아멘. 한번 승리한 사람은 계속 승리합니다. 근데 한 번씩은 계속 줍니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실패해가지고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은 딴데 다 좋은데 호흡 얘기만 하면은 살이 팍팍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물질의 관계에 있어서 실패한 거예요, 사람이.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걸 드릴까? 이 고민이 되겠고 어떻게 보면 더 귀한 걸 드릴까? 이 고민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드리는 겁니다. 근데
것입니다.